자, 4강의 7번 볼게요. 자, 야생구역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것도 내용은, 주제는 사실 쉬워요. 야생구역을 곳곳에 많이 두자는데,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같이 해석을 해볼게. 야생구역의 생존은, 오브이아는 야생구역을 꾸며요. 이 장소들의 생존인데, 이 야생구역이란 장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 장소 말이죠. 자, 콤마 웨어를 뭐로 바꾼다고? 엔드 대열로 바꾼다. 뒷문장은 무슨 문장이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확인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가 바꾸지 않는 그 야생구역이란 장소에서는 우리가 허락하지요. 심지어 그러한 생물체의 존재조차도 허락해요. 어떤 생물체? 우리가 perceive가 맞아? 인지하기로. 원래 perceive A as B가 돼요. 우리가 인지하기로 위험하다고 하는 생물체 조차도 허용해주는 야생구역의 생존은 이렇게 돼요. 주어입니다.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요. 굉장히 멀어지죠? 아는 틀리고. 또 뭐도 틀리다? being은 틀리다. 누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 여기 necessary가 들어가서 지문의 요지가 돼요. 야생구역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지문의 주제가 되고. 여기에 dangerously는 왜 틀리죠? 요거, 해석상 요게 맞지 않아? 우리가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생물체. 위험하다고는 부사 맞잖아. 그지? 왜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항상 우리나라 말 해석과 안 맞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이 얘기는, 자, 여기 A를 여기 넣어봐. 우리는 인지해요. 요거 넣어봐. 원래 여기 자리지. 그지? 그 생물체를 어떠한 것으로 인지한다? 바로 위험한 것으로 인지한다. 아, 누가 들어가야 돼? 앞에 있는 A 생물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잖아. 일종의 보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해석으로는 부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perceive A as B에서 A를 B로 인지하는 거잖아. 아, 뒤에 있는 B는 A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구나. 형용사 자리다. 그러니까 동사 A as B의 구조는 그때 나오는 B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사는 절대 못 옵니다. A가 이러한 것으로 동사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sanity, 온전한 정신은 아마도 그 야생구역의 생존을 요구, 필요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이거 저번에 했나? whether나 if 둘다 뭐다? 뭐뭐 인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이죠. 자, 그러면 요거 whether 당연히 되고 if도 되지 않아? if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if 보세요. whether나 if 둘다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다. whether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된다.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써도 되고, or not을 여기 써도 되고, or not을 여기 요 뒤에다가 바로 써도 돼요. 하지만 if는 뭔가 까다롭다. 첫 번째 일단 안 되는 거, if를 쓰고 그 뒤에 or not을 쓰면 어법상 틀렸다고 봐요. if or not 들어본 적이 없네, 그지? 어법상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안 되는 거, 지금처럼 if가 들어갔는데 이걸 문장을 처음에 써보자. 그럼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게 어떤 뜻 같아? 만약 뭐뭐 한다면의 뜻이 또 떠오르죠.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 헷갈리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 아예 처음에 안 써요. 아예 그냥. 그래서 if는 맨 앞에 자리에서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whether나 if는 뭔가 똑같은데 if는 뭔가 까다롭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if는 안 된다. 자, 우리가 그러한 야생구역에 가던 가지 않던지 간에 needed의 투부정사죠. 우리는 대디아를 알아야만 되는데 야생구역이 exist. 자, 다시 한번 뜻이 뭐다? 존재하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be existed란 건 영어에 없다 이렇게 돼요.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장할 것인데, 우리가 not A but B가 되네. 우리가 단지 되게 큰 공공의 야생구역을 단지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백만 개의 조그만 private 사적이고 쌤이라는 건 half예요. 쌤이는 절반을 말해요. 쌤이 정장, 반 캐주얼, 반 정장 이렇게 돼요. 반사적인, 자, 원 보자. 원은 역할이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대신받아서 해석은 뭐가 된다? 원만 것이라는 뜻이 되고, 단수일 땐 원으로 받고, 받는 명사 복수일 땐 원수로 된다. 그래서 앞에 wilderness, 야생구역들 복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야생구역이 필요하다. 자, 그 뒤에 해석을 또 해볼까요? 자, 민서? 놀래줘요. 할수 있어? 해볼까? 자, 해볼게요. Every farm, 모든
농장은 every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어, farms가 되면 안 돼. 기본적인 사항. 모든 농장은 가져야 한다. should. 어, 다시 말해서 구역들은 occupy를 한다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차지하다는 뜻이죠. 차지할 수 있는데 부지나 어, 도시 용지 구석구석을 차지할 수 있다. 그냥 큰 장소 말고 조그만 장소도 야생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조용히 앉으세요. 문 닫으시고. 자, 그 다음 장소들인데 어떤? 자연이. 자, give는 주다죠. is given 뭣뭣을 받다가 돼요. 자연이 자유재량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야생구역이고요. 왜 말한 거야? 자연이 자유재량을 받아 무슨 얘기야? 자연이 어떤 그 자기 어떤 뭐 그 외부의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재량을 받는 곳. 두 번째 또 where이 돼요?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어, 어떤 인간의 이 뭐다 work는 작업이나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그러한 야생구역 장소들이고.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어. 어, 오직 손님으로만 가는 장소가 야생 장소다. 야생 구역이다.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곳이야말로 진짜 야생 구역이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민석이 해볼까? 그 장소들은 동사 기능하는데 자 주어 동사 삽입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고 하시면 돼요. 그치,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인지하는. 그치. 우리가? 어. 기능을 하는데, 뭐, 이든 아니든, 우리가? intend가 맞아? 의도, 하던, 안 하던. 어. 그 장소들이 function이 생략됐어요. 기능을 하던, 어. 기능하라고 의도를 하던, 안 하던지 간에 걔들은 지들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서? 뭐로서 기능? 그지? 성스러운 숲으로서, 소프로서 기능을 애초에 합니다. 요 단어 다시 주의하세요. 자, 요거랑 다르다 그랬죠? scared는 뭐죠? scared. 얘는 무서운이라 뜻이에요. 무서운. 무서움을 느끼는, 무시무시한. 얘는 뭐야, 단어가? sacred. sacred. 뭐다 뜻은? 성스러운. 쉬운 단어 뭐가 있어요? holy랑 똑같아요. 성스러운. sacred입니다, 단어가. 자, 다시 말해서, 그 장소들은 어떤 장소? 우리가 존중하는 장소고, 장소고 또 홀로 어 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그게 not A 때문은 아니고 B 때문에 내버려둔대. 먹으신 것 때문은 아니고 어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 어 어 거기서 잘 진행 어 무엇 거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이해해서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내버려둔대. 오히려 자 do not 뒤에는 앞에 있는 동사 파트가 뒤에 그대로 다 생략된 거예요. 뭐가 없지 그지? 그 똑같은 부분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do not하고 understand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구역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뭔가 야생구역에 대한 거 우리가 다 파악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야생구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생구역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야생구역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do not 있죠? 이걸 이렇게 어법 낼 수 있지. aren't가 되면 틀리다. 틀린 이유는 왜? 자, 요 aren't가 됐을 때 요거 짝꿍이 되려면 요거 이하가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잖아. 앞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가 생략된 거거든. 그러면은 앞에 걸 동사 형태를 봐야 되는데 앞에 동사는 아무리 눈 짚고 찾아봐도 비동사는 없죠.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do not으로 바꿔주고 do not 이하의 일반 동사가 죄다 생략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잠깐 가시는데요. 8번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몇 개만 챙기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8번에 이거 보세요. Go find out 있죠? Go find out 이거 가서 뭐 가서 점심 먹어. 가서 그거 먹어. 이건 어떻게 하죠? Go and eat it 그죠? 여기 맞죠? Go and eat it.
동사가 두 개니까 중간에 뭘로 이어서? 접속사로 이었죠. 그죠? 당연히 맞는 형태고. 근데 이렇게 잘 안 씁니다.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to 부정사로 바꿔도 돼요. Go to eat it. 가서 그거 먹어. 이렇게. 어법상 맞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to를 써서 반복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서 뭐 해. 가서 자. 가서 봐. 가서 먹어. 가서 뭐 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그지? 또 마찬가지로. 야, 와서 봐. 와서 먹어. come도 똑같아요. go나 come이라는 동사 워낙 많이 쓰거든. 그래서 가서 뭐 해라는 게 너무나 많이 등장해. 이거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 무조건 줄입니다. 생략하고 막 난리가 나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go to it인데 to를 생략해버립니다. go with it 이렇게 써버려요. 얼핏 보면 동사가 두 개 반복돼서 틀린 것 같지만 이건 그냥 허용을 합니다. 원래 go to it인데 야 자주 쓰니까 to 안 쓰자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go find out은 어법상 맞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 go find out 또 되는 거 go eating it 이거 어떨까? go ing가 뜻이 뭐예요?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 얘도 맞다. go eating it 얘서도 맞다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go finding out 가서 알아내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는 지금 요 scribe가 나왔네요. 자, scribe 나온 김에 요 subscribe, inscribe 몇 개가 있죠?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때도 정리했어요. scribe라는 단어는 일단 write이란 뜻이다. 쓰다 라는 뜻이라고. scribe, write. 자, 여기서 scribe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이 됐죠. describe 뭐예요 이거? 묘사하다, 설명하다. 왜? 이렇게 종이가 있어. 쓰는데 D는 뭐라 그랬죠? down, 그치? 아래로 아니면 떨어져 나간 거. 써서 아래로 가는 거. 써내려가다라는 뜻이죠. 묘사하다, 설명하다 돼요. describe. 또 지금 나온 subscribe 됐죠? subscribe. sub는 뭐라고 이건? under, 아래, 그죠? under, sub은 under. 얘도 뭐냐면 이 종이가 있죠? 머리 내용이 있어 위에? 내용이 있는데 아! 나 이거 할래 라고 아래다가 서명하는 거 이거 뭐야? 구독하다. 아, 구독하다. 나 요거 할래 아래다가 쓴다 이런 얘기야. 구독하다. 그리고 prescribe. 특히 prescribe의 뜻을 여러분들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pre는 뭐라고? before 그지? 시간상 앞서서 장소상 앞에 그러니까 before 앞에. 얘는 뭐냐면 쓰긴 쓰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미리 써주는 거. 뭐요? 처방하다 너 이대로 해라고 먼저 미리 써주는 거. 이 처방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런 뜻이 있죠. 약에서 당연히 처방하다고. 다른 또 뭐가 있었죠? 이 뜻으로 쓰였어요? 다른 질문에서? 은혜 기억 안 나? 처방한다는 얘기는 약사가 환자한테 이대로 먹어라라고 말하는 거잖아. 의사가 환자한테. 그죠? 뭐 하는 거야? 정해주는 거잖아. 규정하다라는 뜻이다. 규정하다. 그거 알아두세요. prescribe가 규정하다라는 뜻으로 은근 많이 씁니다. 이게 prescribe, 규정하다. 자, 그리고 inscribe도 있죠? inscribe는 심내. 자, scribe 쓰다는데 형용사 앞에 붙는 이는 부정이 되는데 명사 앞에 붙는 이는 동사가 돼요. inscribe 뭐다? 부정이 아니라 안으로란 into란 뜻이 into. 쓰긴 쓰는데 안으로 꾹 눌렀어. 그럼 거기 나무에다가 꾹 눌렀어. 나무 어떻게 돼요? 그지? 파이겠죠. 뭐다? 뭔 맛을? 새기다. 새겨넣다 이런 뜻이죠. inscribe. 여기 쉽지? 하나 더 해볼까? 막 떠올라? 자, scribe가 있는데 이건 뭐 같아 그럼? 여러분? transcribe 뭘까 이거? 어? 약간 그런 비슷한 뜻 같지? transcribe. 트랜스는 뭐예요? 트랜스젠더 뭐하는 거야? 성별을 바꾸지. 트랜스라는 건 바꾸다라는 뜻이야. 트랜스크라이버나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바꿔서 적는 거야. 뭐라 그래? 옮겨 적다라는 뜻이야. 옮겨 적다. 이 종이에 있는 걸 이쪽 종이로 옮겨서 바꿔서 쓰는 거. 재밌지 않냐 이런 거? 옛날에 내가 너무 그 대학생 한자 영어 공부할 때 단어가 왠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그때는요 저 학생 때는 특히 중고등 이럴 때는 단어를 어원으로 알려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니 다 이런 게 있더라고. 파생된 게 있고, 이제 또 이게, 영어가 또 이게,
라틴어에서 막 파생되고 막 엄청나게 변화했거든. 그래서 독일어랑 영어랑 비슷하죠? 프랑스 다 알파벳이 비슷하잖아, 그지? 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영어가 가장 수준이 떨어진 언어야. 그거 몰랐죠, 여러분? 지금 영어가 이제 거의 국제 공용어라서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급 언어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 불어 배워보는, 불어 학교에서. 불어 배우니? 불어나 독일어 배운 사람. 제2외국어로. 불어 환장하죠. 어디서 환장하냐, 애들이. 불어 어디서 포기하냐. 어, 씨, 명사인데, 씨. 책상인데 막 성별에 따라 막 달라, 단어가. 우리 데스크 외우면 되잖아. 불어는 막 데스크가 아니라 뭐, 난 모르겠어. 뭐 성별마다 달라, 이렇게. 어? 아, 그러냐? 어? 그러냐? 여성형이야? 어. 그 똑같은 사물인데, 그 남자의 또 구분해서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게. 어. 그 왜 그러냐? 고급 어휘라, 고급 어휘. 그리고 동사도. 주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독일어 같은 동사가 달라요. 환장하지. 그지? 여자일 때도 다른 동사 써야 돼. 영어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지. 어떤 게 남아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 되죠. 이거 너네 궁금하지 않니? 왜 그런지? 난 졸라 궁금했거든. 중고등 때. 이 왜 S를 붙일까? 왜 그럴까, 이거? 난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너무 궁금했어. 근데 다 물어봤어, 내가 쌤들한테. 쌤, 이거 왜 S 붙여요? 너네 그런 거 안 물어봤었지. 그지? 그거 물어보면 뭐라 하지. 왜 이렇게 외워, 임마, 그러지. 그지? 난 너무 궁금해서 외웠어. S를 왜 붙여요, 근데? 명사 S 붙인 거 이해돼. 어. 동사 S 왜 붙여요? 물어봤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따로 공부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어의 성질이 아니라 라틴어의 성질이 그대로 하고 하면서 딱 했는데 그 성질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불어, 프랑스어. 이 고급 어휘, 라틴어 계통의 고급 어휘일수록 이제 왜 그런 게 달라지냐면 이런 거야. 걔들이 말하는 고급 어휘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문장 길게 하면서 전달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짧게 딱 말해도 전달되는 게 좋은 거야? 짧게 딱 말해도 전달되면 좋은 거지, 그지? 효율적이잖아, 그게. 되게 멋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프랑스, 그 독일, 불어 같은데 왜 그게 성별이 달라지고 그런지 알아요? 동사가? 성별에 따라 왜 동사 달라지는지 알아? 그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어? 문장을 다 쓰지 않아도 그러면 성별에 따라 동사가 다르게 쓰면 딱 동사만 딱 봐도 뭘 알 수가 있어. 일단 시제 나오지, 그지? 그죠? 시제 당연히 우리도 있죠? 시제 나오지? 또 동사만 딱 봐도 뭘 알 수 있어? 주어가? 남자냐, 여자냐 알 수 있잖아. 그지? 또 단복수 구분하죠? 어떤 단어 딱 보면 시제 나오지? 성별 구분되지? 뭐도 구분돼?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여러 명이냐? 다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고급 어휘일수록 이게 동사, 이 주체에 따라서 동사가 막 바뀝니다. 근데 영어는 내가 말했지. 되게 질이 낮은 언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독일어, 불어에서 다 남아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뭐만 남은 거야, 이거? 3인칭 단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딱 그것만 구분 가능해. 동사 보면 뭐만 구분 가능해. 시제는 당연히 구분 가능하고, 뭐?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구분 가능한 거예요, 그냥. 동사만 딱 보고서. 그게 이제 라틴어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이 독일어랑 불어에는 좀 다소 남아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도 해볼까? 이거 재밌지 않냐, 이런 거? 야, 칼, 식칼, 영어로 뭐야, 식칼. knife. 이거 졸라 궁금하지 않았어? 왜 knife라 발음해? K는 왜 써? 나 어릴 때 졸라 궁금했거든. 쌤, 이거 왜 써요? 그냥 knife라 쓰면 안 돼요? 이거잖아. K가 뭐라 그래? 묵음. 그죠? silent word. 묵음이죠, 묵음. 묵음이 왜 있는 궁금했거든, 난. 왜 있어, 이거? 말했잖아.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거쳐온 게 거의 마지막에 온 게 영어거든. 존나 질 떨어지는 언어. 근데 독일어 배웠죠? 독일어, 크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 크니페라 하던가 뭐 전부 다 발음이에요 이거 전부 다 독일어는 그래서 거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발음을 했었어 옛날 영어죠 발음했었는데 그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야 이거 하지 말자 하면서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안 쓰긴 좀 그래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묵음이란 걸 영어에서 많은 거 묵음 소리 나지 않는 단어를 쓸모 없는 문법을 만들어낸 거죠 영어에서 영어가 알고 보면 계속 잡다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섞여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거 뭐 지 마음대로 빼갖고 묵음 이런 거 남아있고 막 약간 잡다한 언어예요 영어가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패권을 지는 바람에 다 같이 영어를 배우는 거지 사실은 그리 고급 어휘는 아니야 영어가 다 흥하고 쭉 내려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영어에 비하면 국어는 상당히 괜찮은 언어다 그래서 영어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 이게 스펠링이 여기 빡세고
발음이 어떨 때 이렇게 되면 어떨 때 잘 다르게 돼. 묵음도 존재하고. 미국 현지인들은 스펠링 존나 많이 틀려요. 문법 존나 많이 틀려. 미국 애들 얘기해보면 장난 아니야. 관사 더 걔네 구분할 것 같아? 절대 구분 못해. 원래 강의는 앞에 더 붙이고 이런 거 있거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 사람이 구분 더 잘해. 관사 더 정확히 붙여요. 원어민들은 관사 잘 안 지킵니다. 우린 그걸 배우고 있지. 어쩔 수 없이 학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된다. 아, scribe란 단어는 쓰다란 뜻이다. 요거 뭘까요? scribble 뭘까요? 이거 대충 뭐가 되고 scribble 뭐가 되고 뭐가 관련됐다? 쓰는 것과 관련돼. 자꾸 넘어가면 돼. 실제로 뭐다? 휘갈겨 쓴 글씨란 뜻이에요. scribble 이란 단어. 그래서 이 어원 같은 건 알아두시면 참 좋다. 그리고 뭐뭐 scribe로 끝나는 단어는 항상 명사가 항상 뭐가 돼요? 항상 subscription이 된다. subscription이 된다. 그래서 subscription 구독이 되는 것이다. transcription 뭐예요? 그럼 이건 옮겨 적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필사. 필사. 옮겨 적기. transcription. 이 규칙성 정도 몇 개는 알아두도록 하자. 그래서 그 영어를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책 중에 뭐 책 되게 많아요. 제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라틴어에 대한 역사라든지 영어의 역사라든지 라틴어를 보게 되거든. 그거 보시면 재밌어요. 영어 이제 어원이나 이런 거 다루거든. 영어 흥미 있으시면 그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안 볼 것 같아. 별로 관심 없어 보여. 안 볼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됐네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5강인가요? 5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5강에 1번, 1번도 쉬우니까 단어만 몇 개 챙겨. 제가 저는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석해 보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단어 좀 챙겨 보면 요 단어 정말 많이 나왔죠? aesthetic 뜻이 뭐라고? 미학 혹은 미적인 것. 그 aesthetics가 되면 미학이죠. 아름다움. please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please. 자, 동사로 뜻이 뭐라고? please. please 누구를 기쁘게 만들다요. 꼭 알아도 please 누구를 기쁘게 만들다. she always pleases me 이렇게 한다고. 그녀는 항상 나를 기쁘게 만들어. 그래서 pleasing은 뭐라고 그럼?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 기쁨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please도 뭐라고? 기쁨을 느끼는 된다 그랬죠. 요거 한번 볼까? 꽤기네. 여기서부터 그 위치는 피아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도와줘야 되는데 보호하는 것을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또 음향적으로 봤을 때 만족스러워야만 되고 그리고 그 피아노 위치는 should be 미적으로 봤을 때 기쁨을 뭐가 맞아? 일으켜야 됩니다. ing가 맞죠? 일으키는 거냐 느끼는 거냐 잘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emergency라는 단어 보세요. 응급이라는 단어고요. emergence가 되면 뭘까? 아까 했는데 그래? emergence? 얘는 그렇지. 아까 때 emerge 명사가 돼요. 출현, 등장, 나타남이란 뜻이요. emergence요? emergence는 다르다. waterproof 있죠. proof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aterproof 방수구. 방탄 영어로 뭐야? 방탄 총을 막는 거. 방탄 bulletproof라는 bulletproof. bullet이 총알이란 뜻이에요. consideration 단어 볼까요? 심사숙고라는 단어. 자, 오랜만에 동의어 정리해보자. 심사숙고 동의어 뭐가 있죠? ponderation. 아이고, 은혜는 발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ponderation 심사숙고. 또 뭐가 있더라? contemplation. contemplation 이건 상당히 무거운 단어의 느낌이. 무거운 단어. contemplation. 또 뭐가 있죠? consideration, ponderation, contemplation. 끝인가? 뭐가 빠졌는데? reflection. 그렇지. reflection. reflect가 이게 반성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deliberation. 요것도 기억합시다. 요것도 심사숙고라는 뜻이죠. deliberation 이라는 단어. 한 번씩만 따라해 봅시다. consideration부터. 자, 크게 따라하세요. consideration, ponderation, contemplation, deliberation, reflection. 오케이, 좋아요. 심사숙고라는 단어들 다 한 번씩은 적어도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자, frequency라는 단어 다시 한번. frequency 뭐다 이거?
빈도수, frequency에서 명사가 돼서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frequency? 또 다른 뜻? 여러분 이 빈도수란 단어도 있지만 이 뜻으로 꽤 많이 쓰였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파수란 뜻이에요. 주파수. 주파수, frequency. 요거 몇 번 나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2번으로 가서 한번 내용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2번. 자, 요거는 주제를 먼저 볼까요? 밑에 1번의 주제 먼저. 자, 분노의 본성, 본질. 뭐로써? distinct 또 나왔어. 뭐뭐와 뚜렷한, 구별되는. 자, 동의어 뭐가 있죠? 여기 뭐 붙여도 돼요? distinctive가 돼도 똑같이, 그지? 같은 단어로 저저번 시간 나왔었어요. 슬픔과는 구별되는 분노의 본질, 본성. 슬픔과 분노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힘이 있는데 이것은 여겨지는 게 맞죠?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to be가 되는 이유는 앞에 considered가 이제 요 앞에 원래 요 앞에 비동사 pp가 있는 거예요. which is가 있는 겁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기 때문에 생략된 거거든. 그러니까 is considered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to 부동사가 온다. 이런 어법이에요. 자, 분노에 대한 분노의 진입 요건이라고 이론가들에게 여겨지는 그 힘이라는 것은 is not necessary. 슬픔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지가 않습니다. 슬픔하면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축 늘어지잖아. 반면에 분노하면 뭐가 있어? 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오케이.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분노라는 건 접근 감정입니다. 감정, 정서, 동의어 대보세요. 명사. 감정, 정서, 동의어. 뭐지? 이모션. 여기 그러니까 요거의 동의어 뭐였죠 여러분? affect. 다시 외워. 저번에 했잖아. 동사로 영향 미치다 말고 명사로 뭐가 있다고? 감정, 정서라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affective가 뜻이 뭐라고? 감정적인, 정서적인이라는 뜻이 있다. 자, 접근 감정인데 반면에 슬픔이란 건 retreat이라는 단어 자체 외우겠죠? 후퇴 감정입니다. 자, ASB가 또 나와요. 사람을 봐봐 이거 sadly 왜 틀려? 어떠한 사람을 슬프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 동사 ASB의 구조 B는 항상 거의 뭘 한다? A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다르다. 슬프다고 간주하는 것은 사역동사 나왔네 뒤에 동사 뭐가 돼야 돼요? 동사에 사역동사 뒤에 동사 뭐가 돼야 돼? 동사에 원형이 된다. 투부정사 틀리고 ing도 틀리다. 자 여러분 한우님 이것도 해줄게. 사역동사 세 가지 뭐가 있죠 여러분? let, make, have가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입에서 나와요. 얘들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나올 때 동사 뭐가 된다고? 동사 원형이라 했죠. ing 돼야 한대. 자 그럼 보자. You had them going home. 이 문장 문법상 맞아 틀려? 어? 맞아 틀려 이 문장. 이 head는 해석해보니 딱 봐도 사역동사죠. 류쌤이 그들을 집에 가게 했다. 그죠? 맞아 틀려? going을 묻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볼 건데 사역동사 세 개 중에 have만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have만 ing가 허용될 때가 있어. 언제? 바로 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허락의 의미일 때는 have는 ing를 허용합니다. 요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에. 학교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시험엔 안 나와. 근데 EBS 쯤에는 가끔 나와요. 이게 have가 사역동사가 나왔는데 ing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나와서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학생들이 있어. 쌤 사역동사도 ing가 왔죠? 아 그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사역동사 have만 그래. have만 허락, 정황상 허락의 의미일 때 ing가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영어를 전공하시게 되시거나 영어를 좀 더 깊게 공부하면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 절대 못 나온다. 학교 시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안 나온다. 알아두자. 그냥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사람을 슬프다고 간주하는 것은 만드는데 우리를 간주하도록 만들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더 약하고 좀 더 순종적이라고 간주하게 만듭니다. 아 슬프다 그러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여러분. 여기 weak가 되면 왜 틀리죠? 뭐 때문에 틀리지? weaker, weak라고 쓰면 틀리대. 그렇지. 자 and나 but, or 등으로 연결되는 앞에 뒤에 세트가 똑같아야 돼요. 뒤에가 뭐냐 지금 이거. 무어가 붙은 건 비교급이죠. 앞에도 비교급으로 맞춰줘야 되지. weaker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weaker가 있어. 뒤에 뭐라고 쓰면 틀려? 무어 없으면 맞아야 틀려.
틀린 거지. 긴 단어는 앞에다 뭐 붙인다. and나 but or는 앞가디가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자,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건 연관돼 있는데 통제하는 것과 어떤 누군가의 circumstances 뜻이 뭐야? 환경, 상황을 통제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경쟁, 독립, 리더십 같은 거 말이죠. 또 강조를 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건 자, 요거 단어 세 개 현관펜 한 이유는 세 개 다 꽤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한 의미에서 assert란 동사를 외운 적 있죠. 굳이 맞다고 주장하다는 뜻이요. 확인하다, 단언하다는 뜻이고 요게 assertive 뭐다 그럼 이건? 단언하는, 주장하는 이란 뜻이에요. any ss 뭐가 된다고? 명사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단언,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주장과 자, persistent, persist란 동사를 외우겠죠. persist 뭐다 이거? 버티다,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돼서 끈기가 돼요. 끈기와 aggressive, 공격적인, 공격성, 적극성 이렇게 돼요. 좋은 뜻으로 세 개 다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분노란 건 이런 좋은 의미도 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란 건 방법인데 이거 다시 봐봐. actively,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거 to 동사원형은 뭐예요? to 부정사지. to 부정사는 뭐로 분류한다고? 품사상? 동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수식? 부사 수식 받아야 돼요. 자꾸 챙겨야 돼. 어법이란 게 모를 땐 안 보이는데 한번 알고 나면 계속 보여요.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보이고 지금 이제 have 배웠지. have가 나왔을 때 ing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지문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아, 투부정사는 동사네 라고 느끼는 거야. 부사가 수식해주네. 자, 그리고 confront 어려움을 맞서는 방식을 방식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란 건 야기시키는데 더 높은 지위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야기시키고요. like는 뭐뭐처럼이란 전치사고요. 여기 지금 unlike는 뜻이 뭐죠, 여러분? like와 unlike의 차이? unlike 왜 틀리지?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전치사. 뒤에서 뒤에 명사랑 묶여요.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사람들처럼. unlike는 언제만 써요? my mom and I are alike. 요렇게만 써요. unlike. 뜻이 뭐다, 이거? 닮은 이란 형용사야. 닮은 이란 형용사. 자, 규칙성이 있어요. 이것도 하는 김에 잘 봐. 여러분 고3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달도 공부를 해놔야 돼. alive, living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살고 있는. alive보다 살아있는. 두 개는 어떻게 달라? 두 개는 어떻게 달라? 자, 이 건물이 무너졌어. 막 돌더미 치우다가 어? 발견했어. 그가 살아있다. He is living. He is living 맞아 틀려. 그건 뭐야?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 얘가 여기 생활하고 있네. 이런 얘기. He is living. 말이 안 되죠. 그죠? 뭐라 그래? He is alive. 그지? 그때 써요. 둘 다 살아있는 인데 alive로 했으냐? 요 A 붙은 형용사 있죠? 얘는 일단 품사는 형용사고 항상 앞에 있는 주어도 목적어도 무언가에 대한 보어로만 쓰는 보어로만. He's alive. 그가 요 상태라고 보통 설명하죠. 이럴 때 이제 A부터 형용사 쓰는 거예요. Unlike도 마찬가지. 뭐다? 주어. 요 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요 Alive는 Unlike 이럴 때 쓰고 A부터 형용사는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He's alive가 맞는 것이고 Living은 이런 데 쓰죠. 직접 수식. A living thing. 직접 수식. 살아있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자리에 Alive 쓰면 어법상 맞을 것 같으니까 틀려요. 직접 수직한 자리거든.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어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A부터 형용사는 직접 수직을 못하고 보충하는 말로만 뒤에서 쓰인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있다. Unlike도 그러하다. He is living. 뭐 상황에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했더니 여기서 잘 살아가고 있어. He is living. 잘 살고 있네. 다시 다다. 자, 그 다음. 자, 행복한 사람들처럼 이 분노한 사람들도 역시나 좀 더 optimistic 뜻이 뭐라고요? 낙관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반대말 뭐가 있죠? negative 말고 비관적인 뜻이 뭐가 있죠? pessimistic 이라는 단어 알아둬야겠지? 낙관적인, 낙천적인의 정반대말 pessimistic, 비관적인 좀 더 낙관적입니다. 느끼면서 말이죠. 변화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느끼는데 화난 사람 본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 influence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맞는데 이렇게 정확히 외우자. 이렇게 외우세요. influence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로 외우자.
왜 그렇게 외우냐? 뒤에 전체사 오늘 쓰면 문법상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의어가 뭐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쓰지 않는 동사 affect 얘도 오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뜻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외우라고? 어디에 영향 미치다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안 쓴다. 자, 이런 게 여러분 이것도 하는 김에 봐봐. 몇 개 있어요? enter 뜻이 맞아? 들어가다는 이렇게 외워요. 어디에 혹은 어디로 들어가다. 뒤에 뭘 쓰면 안 된다? 이 뜻 쓰면 안 돼요. 오케이? 너 방에 들어가. 재현이 어떻게 해? enter the room 이렇게 하면 돼.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 into 안 써요? enter into가 가끔 나와. 뜻이 달라요. 바로 본론으로 돌입하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enter into는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 돼요. 물리적으로 들어가다라고 할 때 into 안 씁니다. 자, 또 있어요. 이런 게 approach. 아까 나왔어. 아까는 approach라는 단어. 아까는 명사로 나왔고요. 동사로 뜻이 뭐다? 어떻게 외워야 될까 이것도? 어디에 접근하다. 얘도 뭐 쓰면 틀리다? 뜻 쓰면 틀려요. 안 돼요. approach him. 그에게 접근하다. 이렇게 돼요. approach him. 또 쓰면 안 되는 게 저거요. discuss. 지금 제가 일단 생각나는 것만 할게요. discuss 뜻이 뭐다?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요. 그래서 뒤에 뭐 쓰면 안 된다? about 마치 써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 야, 우리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볼까? let's discuss it 하시면 돼요. 되게 이상하지? 근데 맞아요. let's discuss it about 안 씁니다. 자, 그리고 resemble. 우리 EBS에 나왔던 단어 이거. 다른 질문에서 resemble 뜻이 뭐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닮다 이렇게 돼요. 즉 얘는 뭘 쓰면 틀린다? with 쓰면 틀린다. 나는 우리 아빠를 닮았지. I resemble with가 아니라 I resemble my father. I resemble my dad. with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뜻 자체를 그렇게 외워. resemble 뜻이 뭐라고? 뭐뭐와 닮다. 뭐뭐와 비슷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예 뜻 자체를.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뭐 그거 나오면 그때 또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자. 뜻 자체를 이렇게 외우자. 자, 맞춰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influence가 나왔다. 자, 슬프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경향이 있는데 pessimism 비관주의의 경향이 있어요. 느껴지면서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감각동사 기억납니까? 이형식 동사 저번 했나요? 복습해볼까? 자, 이형식 동사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다들 봐요. 일단 이형식 동사의 문법상 특징이 뭐예요?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부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걔 해석 자체가 뒤에 형용사를 요구한다. 첫 번째 어떤 상태 변화 감각이 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지? 주어가 어떠한 상태로 있다가 된다. 뭐가 있어서 동사? be, keep, 기억나는 거 써봐. remain, stay, stand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되다. 그렇지. 뭐가 있어요? become. 그렇지. 또 뭐? get 이라는 거. 이 get하고 become이 정말 많이 있어요. 되다라는 뜻으로. 또 뭐가 있죠? go, turn 뭐 이런 동사에서. 그죠? 되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었죠? 감각동사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지? 눈? see는 지각동사. 뭔뭣을 보다고. 얘는 보이다라는 동사. 뭐가 있었죠? view도 보다고. 자, 보이다 뭐가 있죠? 또 대봐. look. 보이다 look. look의 동의어 뭐가 있죠? seem, appear.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내신 대비해도 나오지만 토익 공부하잖아? 이거 지금 전라매 나와. 이런 거 이형식 동사들. 특히 전에 좀 쪼잔한 문제 많거든 어법이. 그러니까 문법 파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수능처럼 하나가 아닙니다 문법이. 아주 많이 나와요. 문장 하나 주고서 어법은 틀린 거. 뭐 맞는 거 골라 써라. 그때 또 나와. 자, 귀 뭐가 했죠? 사운드 들리다. hear는 듣다. 사운드 들리다. 그 다음 smell, taste, feel이 있었다. 냄새나다, 맛이 나다, 느껴지다. 얘들 전부 다 뒤에 뭐가 온다? 전부 다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올 수가 없다.
저번에 정리했어, 그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형식 동사들. 그러니까 저처럼 다 쓰지 못하더라도, 아,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이형식 동사인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뭐를 골라줘야 된다? 형용사를 답으로 골라준다. 요 정도 알 수 있도록 기억을 하자. 자, 볼까요, 그러면? 봐봐. feel이라는 동사가 나와서, 물론 지각동사인 경우도 있지만 이형식 동사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보세요. 자, 그러면서 느껴지게 되는데, 뒤에 뭐가 와야 돼? powerless, 무력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변화를 이뤄내기에는 무력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누가? 슬프고 두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되면 틀려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feel이 앞에 느껴지다란 감각동사 ing 붙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에는 중요한 어법 하나 정리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마저 합시다.